안녕하세요. 날씨365의 윤현서입니다.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지만 오늘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는데요.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을 비롯한 중부 대부분 지역과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그 밖의 지역으로도 점차 건조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까요.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한편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도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. 경기 북부 지역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이후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 큰 날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